안녕하십니까. 준벅TV의 준벅입니다. 아니, 갑자기 우리 개놈이가 허물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지금 앞쪽 발가락 쪽인 쪽은 얘가 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등쪽 꼬리 쪽은 아직 허물을 다 벗기질 못했네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런 아주 좋은 광경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갑시다. 이제 개놈이가 탈피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금 힘겨워 보여서 살짝 도와주러 갑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핀셋으로 해서 살짝 잡아서 자극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럼 저렇게 물어요. 오, 이렇게 쑥쑥. 와우, 완벽해. 나이스. 그리고 허물은 저렇게 먹습니다. 뭔가 드레스 먹는 느낌이 나요. 아, 이게 탈피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의 자극만 주시면은 이렇게 탈피 허물을 잘 먹습니다. 응? 잘 벗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벗겨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자극을 줘요. 탈피 껍질이 더 마르기 전에 이렇게 자극을 줘서 벗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피를 하니까 색깔이 더 이뻐진 것 같은데? 맛있니? 냠냠. 이제 이쪽이 나왔죠? 이쪽을 이렇게 살짝 잡아서 자극을 주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제가 껍질 이렇게 잡고 뜯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발색 죽여준다. 좋아, 잘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탈피를 시작하면은 다 벗을 때까지 다 지켜보고서 잡니다. 혹시나 다음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와우, 와우, 와우. 한 번에 하자. 나 한 번에 으아, 좋아, 좀만 더. 야, 네 꼬리 씹지 말고. 한 번에 뻑. 아이씨, 야, 힘들다. 뻑. 오, 굿. 와우. 완벽하죠? 깔끔. 야, 오늘 밥 안 먹이길 잘했다. 오늘 밥은 허물이네. 이렇게 탈피가 다 끝났고요. 아, 발색 아주 죽여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안녕.